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44절부터 49절까지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문적인 도입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선포의 서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호렙산 언약을 체결하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환경에서 이 일이 있었냐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은 약속한 기업의 전조를 얻은 상태입니다. 요단 이편에서 그 땅들을 점령하고 또 기업으로 나누는 그런 전조를 얻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약속의 실현을 맛보는 그런 가운데 봉착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의 그 지금까지의 경험, 역사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도 없는 그러한 독특한 또 우월한 그런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나중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점입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큰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복음이 너무나 쉽다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기대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제 말씀 가운데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를 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오늘 5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지금 호렙산에서 다시 체결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언약의 축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 유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굴레씌우는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양방, 쌍방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쌍방 간의 호혜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이 계약을 맺는 것은 대단히 이익으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묶일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게 언약입니다. 쌍방 간에 해야 될 의무를 규정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갱신한다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호렙산 언약,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거기에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소유권, 천지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를 낮추심, 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런 호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조건 위에서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위에서 그는 우리를 마치 친구처럼 또 우리의 보호자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중재자를 허용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중재자가 우리들에게 허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을 중재자로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호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재자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에 비하면 유한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불완전한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부도덕한 인간,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 중재자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한시적으로 그 상황에서 서서 중재하였지만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중재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결국은 히브리서 7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그 직분이 자주 갈렸지만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 직분이다. 언제라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그런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중재자가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율법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불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하였는데, 그 광경은 아주 무서운 그런 광경이었다.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구름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그리고 지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산이 울렸다, 산이 떨렸다라는 것은 지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구름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포될 때에 지진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광경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였으며, 우리가 직접 말씀 듣다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자연도, 공기도, 물도, 산도 지진으로 떨고 없앨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쓰여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라는데 그 무게가 있습니다. 권위가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서서 떨림으로 받았던 그 감격,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봅니다. 그 말씀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인간의 의무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언약이라는 것은 호혜적인 계약입니다. 그것을 내가 준수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동의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커미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전 관심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성격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사인을 하고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행해야 될 계약의 그 부분을 내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든지 그 축복을 하시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호렙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체결하였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한 당사자가 되겠다고 하신 것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유를 굴레 씌우는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 언약에 충성된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될 언약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없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언약이 갱신이 되어지고 언약을 나 개인의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유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오히려 굴레 씌우는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언약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한 언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며 적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